그래? 알았어. 수고했어. 윤선이, 네가 내 딸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. 아, 네, 이사님. 오늘 시간 되시면 잠시 뵐까요? 네, 제가 그리러 갈게요. 네. 선배, 혹시 개별 통제 다 했어요? 했지. 해달라고 했잖아. 왜? 설마 해결 안 됐어? 리오도 안 된대? 네. 무슨 일을 그렇게 처리해? 정확히 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 안 하고 통지부터 하라고 부탁했단 말이야? 죄송합니다. 수정 부티크 대표가 황엠디 이모 아니야? 그래도 안 된대? 네. 큰일 났네 정말. 네 이사님. 지금요? 알겠습니다. 황엠디 이사님 호출. 네. 이모, 들어가 봐라. 이사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? 수정 부티크가 저희 홈쇼핑에서 철수한다고요? 아 그래. 자네 이번 실수로 수정 부티크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고 빠지겠대. 아 이제 어쩔 거야? 지은아, 이게 다 너 때문이야. 다 너 때문이라고!